확연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반등할 땐 또 뭘 골라야 돼?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D&E 루트 김민우 부장과 함께 4박자 종목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목명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 중에 해볼 만한 다른 종목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아이스3 시스템이에요. 사실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쇼핑, 택배, 골판지까지 엮일 수 있는 분야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더 엮일 분야가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 및 그다음에 엑스레이 영상 센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국내 대표적인 IR 센서 관련 기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으로 인한 열화상 카메라 수요의 확대와 그다음에 제네시스 GV80 흥행에 따른 자율주행차 관련 모멘텀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그 열화상 카메라 수요 확대 모멘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스에 비해서도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시시각각으로 확진자와 이제 사망자가 늘고 있으므로 여러 나라 정부에서 그 증상자의 사전 격리와 그다음에 전파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공항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1차적인 검역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종합병원뿐 아니라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미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기업과 구청, 버스 터미널 등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열감지 카메라를 속속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제 전일에는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인 여자친구의 그 쇼케이스 현장에서도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열이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과 국내 주요 기관에서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설치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IR 센서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IR 센서 업체로 이러한 센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다. 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주로서의 상승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질 수혜주로서의 그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네시스 GV80의 흥행 돌풍에 따른 그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월 15일 출시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인 GV80이 출시 이후 2만 대가 넘는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세우고 있는 연간 목표치를 한 달 만에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계약이 몰리면서 차량을 인도받는 데까지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그 GV80에는 2.5세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과 AR 내비게이션 기술이 적용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용 IR 센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방향 지시 등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핸들을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데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전방 레이더 이외에 주변 차량을 인식하기 위한 전측방 레이더 두 개를 최초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이제 카메라의 탑재 개수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카메라 부품주들이 실적 상승에 따라 이제 수혜를 받는 것처럼 자동차 역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을 할수록 차 하나에 이제 적용되는 센서나 뭐 레이더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야간 자율주행을 위한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 기술을 보유한 동사에게는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최고급 차종에만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던가 아니면 풀체인지 되는 하위 모델들로 이제 점차 확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서의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레벨 3 수준의 그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 허가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매출처인 군수용 IR 센서 사업 역시 순항 중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실적 상승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신종 코로나 같이 뭐 핫한 분야는 다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열 화상 카메라 설치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과거 메르스나 사스 사태 때 전염병 창궐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레벨업이 있어 왔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그 관련 매출을 확인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2019년부터 매출부터 좀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상 매출액이 한 51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이제 주력 사업인 군수용 IR 센서 수주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결과이나 2020년에는 수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LIG 넥스원과 480억 원 규모의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인 현궁의 3차 양산 사업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미 지난해 이제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의 약 70%를 달성을 한 금액입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본격화에 따른 실적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매출액 한 684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77억 정도로 2019년 대비 매출액은 한 27.3%,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기관의 매수가 실종이 됐습니다. 매도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제일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15,800원 정도를 최저점으로 기록을 한 11월 22일을 시작으로 해서 전일인 2월 3일까지의 수급을 좀 누적으로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한 3억 8천만 원가량을 매도하는 동안에 개인이 약 1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기관이 약 9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2만 4천 원을 최고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저점 대비 약 52%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뭐 13억 6천억 원, 그다음에 24억 원을 매수한 것에 비하면은 분명히 굉장히 아쉬운 수급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 물량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끝내고 반등이 나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를 거친 다음에 반등할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등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손절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동안 약 5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작년 5월과 한 7월 정도 고점자리 부근인 2만 4천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 급등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의 과정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전일 급락에도 6월과 7월에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한 19,000원 부근의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일이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9,000원 부근에서의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나 만약에 이번에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한 16,000원 부근까지 가격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은 휩쓸을 고려해서 한 18,200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현재 이제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24,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8,200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에 대한 네박자 차트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역시 수급이 조금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실적과 모멘텀 가격 측면으로도 충분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D&E 루트 김민우 부장과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